해달이 아이폰을 박살냅니다. 여유롭게 얼음이나 깨면서 물 위를 떠다니는 해달이 있습니다. 녀석이 관람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아이폰을 줍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폰을 구해주길 기대하는 관중들. 기대와 달리 주워온 아이폰을 관중 앞에서 바위에 찍기 시작하는데요.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신나게 찍던 녀석은 질렸는지 박살이 난 아이폰을 들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반대편 관람객이 있는 쪽에 도착한 녀석. 아이폰의 최후를 잘 보라는 듯 아까보다 더 격하게 바위에 찍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진성 갤럭시 유저라고 하는데요. 아까 물속에 들어가서도 아이폰인 걸 보자마자 빡친 녀석이 이미 한바탕하고 나온 거였다고 하네요.